목공 선반을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입문하시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부수적으로 필요한 장비들이 사고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걸 다 구입하기에는 장소라든가 뭐 이런 금전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다 구입할 수는 없지만 목공 선반할 때 가장 필요한 필수적으로 필요한 장비가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러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목공 선반이죠. 목공 선반 지금 가지고 계신 목공 선반이 어떤 거에 파워매틱 4234B 가지고 계시고 네. 똑같은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장비는 굉장히 좋은 장비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보통 이제 원래 이제 입문하신 분들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작은 미니 선반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 이제 미니 선반하고 중형급 이상 선반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일단은 소형 선반은 힘이 모터 토크가 거의 한 1마력 이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형급은 거의 파워매틱 4234는 한 3마력인가 그랬고요. 3마력이면 굉장히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한테 가장 주의할 게 모터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요. 소형 선반은 안전, 물론 이제 소형 선반으로 볼 수도 있지만, 비교적 칼에, 보통 목공 선반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칼의 캐치에 의해서 목물에 너무 과도하게 절삭이 되면서 칼날이 안 오더라도 박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칼이 부러지던가 심하면 아니면 목물이 빠져서 튀어오른다든가 이런 그 사고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소형 선반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 정도 패치가 일어나면 멈춰 멈추는데 대형 선반은 힘이 적기 때문에 계속 움직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인버터는 인버터로 작동할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인버터는 회사에서 출고할 때 미리 좀 세팅을 해놨어요. 인버터 내에다가 그것도 그 매뉴얼을 봐야 돼요. 저도 이제 전기 제어 쪽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쓰는 것만 이렇게 저도 또 잊어먹어서 매뉴얼 책자를 보고 만약에 세팅을 해야 할 때 근데 이제 저희처럼 직업이 아닌 이상 그거 인버터는 조작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초기에 세팅할 때 목선반은 인버터를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모터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초기에 전원을 눌렀을 때 작동되는 시간 타임이 조금 개불도요. 그 다음에 꺼지는 타임 그것도 바로 꺼지는 게 아니고 몇 초 후에 꺼지게 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려놓은 거라고 설정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선반을 작동한 다음에 껐을 때 강제적으로 잡았을 때 얘는 안 멈춥니다. 몇 바퀴 더 돌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만약에 뭐 장갑을 낀 손으로 뭐 어디 잡는다든가 그런데 어떤 뾰족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돌아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특히 이제 대형 선반은 그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걸 조심해야 되고요. 대신에 이제 그 대형 선반에서는 목공 선반의 활용도가 굉장히 좋죠. 그 미니 선반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목공 선반이 있으면 목공 선반 칼이 필요하죠. 목공 선반 칼
직선 방향. 근데 이제 처음에 그 부위하실 때 제가 좀 안내를 했으니까 뭐 얘기하는데 제가 골가우지를 골가우지가 뭔지는 알죠? 다 대부분 골가우지를 석자루를 구입을 해라 뜰 수 있으면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것은 이제 한 자루만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골가우지의 날 끝의 형태 이따가 이제 연마하면서 이제 심도 있게 다루겠지만 날 끝의 형태에 따라서 뭐 이렇게 스탠다드하게 그 갈 수도 있고 약간 튕겨내 있는 게 손톱 모양으로 이렇게 약간 둥글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주 뾰족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세 가지. 그 외에도 또 막 세부적으로 나누면 막 그 날 그 날 등의 각, 베벨의 각에 뭐 45도로 할 수도 있고 뭐 50도로 할 수도 있고 뭐 60도로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보통 골가우지의 베벨각은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건 한 50도 정도 돼요. 50도에서 55도. 이게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날문인데 그보다 고각으로 이렇게 한 60도 이상으로 두는 경우는 뭐냐? 좀 샐러드볼이 깊은 부분에 바닥면을 할 때는 너무 여기가 좀 애각으로 있으면 날물이 바닥에 안 붙다 보니까 불안정해. 이렇게 자꾸 이렇게 회전에 휘말리려고 하는 고다거리가 또 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고각으로 두면 그런 현상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한 45도 이상으로 날카롭게 애각으로 하는 경우는 뭐 그릇의 어떤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뭐 굉장히 깊은 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아니면 그릇의 굽을 좀 그 거부테이프로 이렇게 반듯하게 하는 게 아니고 약간 변사지게 할 경우 물론 이제 그건 파킹풀이나 스큐치질로 대부분 하지만 그렇게 뾰족하게 해서 그냥 그 골가우지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이 날물이 스탠다드 할 경우는 이렇게 뾰족하지 않고 그럴 경우는 이제 보통 배연내기를 극대화해서 해야 되는 수종의 나무들이 또 소프트우드 뜯김이 많거나 아니면 나무가 너무 연질이어서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방법을 했을 때 뜯김이 많을 수 있을 때 이렇게 세워서 그 다음에 속하기 안쪽 속하기 할 때 러프하게 속하기 할 때 주로 쓰는 거예요. 이런 연장들이 필요하고 이제 그 부분은 이따가 날 연마하면서 정확히 할게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기타 그 보통 선질 작업에 필요한 이런 칼들이 있죠. 제가 될 수 있으면 다음에 이제 가져오실 때는 여기다가 표시를 해주세요. 네, 그러려고. 네. 자, 이건 무슨 용도의 칼인지 아세요? 러핑가. 러핑가우죠. 말 그대로 이제 거칠게 뭔가 까내는 거죠. 까내는 거죠. 촛불 작업이나 근데 이제 그릇에는 우리가 목재의 어떤 그 목선반 작업에서 나무를 어떻게 재단하느냐에 따라서 분류 방법이 선질과 눈질이 있어요. 선질과 눈질. 선질과 눈질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모르죠? 선질은 통나무를 이렇게 잘라요. 그럼 나이테가 여기에 존재하죠? 그걸 그대로 이쪽으로 속을 파고 여기가 외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물을 깎았을 때 이렇게 뭐 이런 기물을 깎았을 때
별이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네. 네. 그걸 선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질작업은 보통 어떤 것 깎느냐? 가구다리, 그죠? 그 다음에 긴 목재 컵. 물론 그릇도 깎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선질로 그릇을, 넓은 그릇을 깎으면 크랙이 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마감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문질은 뭐냐면 이 통나무를, 이렇게 있는 통나무를 빠개요. 이렇게 빠개죠. 빠개서 이렇게 눕히면 이런 형태가 되죠. 이렇게 돼가지고 널판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이 이렇게 누워있죠. 그러면 이 상태로 깎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어떤 것들로 문질을 하냐, 뭐 목봉이나 이런 것은 안 되겠죠. 목봉은 안 되고, 그리고 긴 컵도 안 되고, 대체적으로 넓은 쟁반, 넓은 쟁반요. 그 다음에 샐러드볼, 이런 주로 기물 형태의 어떤 형태들을 만들 때 주로 쓰고요.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게 나무 접시죠. 상품성도 있고, 네. 가장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것들이 접시류예요. 블랭크 준비하기도 편하고, 그 가공도 비교적 처음에 입문할 때 목선반 중에서 그래도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게 문질 중에서는 나무 접시겠죠. 근데 이제 그 기법이 선질하고 문질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결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뜯김없이 가공하기 위해서 결이, 팔이 움직이는 방향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고부도 조금 달라져야 그 뭐냐면은 그 작업하기 효율성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보통 이것은 이제 러핑 가우지는 보통 문질 작업에는 좀 날물이 크고 좀 위험해요. 그래서 주로 안 쓰고, 굳이 써야겠다면 날물을 좀 변형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문질 그릇을 깎을 때는 얘는 거의 안 쓴다는 거. 예외적으로 쓰는 경우는 있는데 초보자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목봉을, 각재를 둥글게 만들어주거나, 뭐냐면 넓은 곡면을 따듬을 때, 좁은 곡면은 너무 날물이 크기 때문에 둔하고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넓은 가운데 그 용도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스핀들 가우지예요. 스핀들 가우지. 스핀들 가우지는 선질 작업에서 주로 곡면, 좁은 곡면. 뭐 근데 이제 선질 작업에서는 주로 얘가 딱 많이 쓰여요. 예.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곡선이나 직선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핀들 가우지는 일반적인 스핀들 가우지가 있을 수 있고, 디테일 가우지라는 게 있는데, 스핀들 가우지도. 그것은 뭐냐면, 똑같은데, 끝을 좀 더 길게, 좀 뾰족하게 갈아서, 좀 깊은 곡면까지도 도달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게 디테일인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 가우지하고, 스핀들 가우지하고 차이점은 뭐냐. 스핀들 가우지는, 여기 홈이 깊지 않아요. 완만하게 넓어요. 볼 가우지는 좀 깊죠. 이렇게 깊이 들어갔고, 보통 U자 형태나 거의 V자, V쉐입 또는 U자, U쉐입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형태로 좀 깊이 들어가 있는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얘를, 만약에 볼 가우지가 없으면 얘를 볼가우지 용도로 쓸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거 각은 너무 예리하잖아요. 얘를 좀 50도나 뭐 55도로 갈아서 쓸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이 홈이 좀 그
깊이 안 파져 있기 때문에 조금 답답한 면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건 파팅 툴이죠. 파팅 툴이 뭔지 모르시죠? 네, 파팅 툴은 나무를 우드터닝 상태에서 목봉을 분할을 한다는 겁니다. 네. 아예 분리해서 떼어내버리거나 아니면 목봉을 깎을 때 어느 기준선이 있어요. 내가 형태를 여러 개를 깎을 때 도면이 있고 어느 위치에 어떤 목면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왼쪽부터 약간 오른쪽 CNC처럼 오른쪽으로 이게 쭉 완성해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러프하게 깎았다가 뭐 좀 측정해가지고 또 그 부분을 까내고 그러다 보면 기준선을 처음에 목봉 상태에서 표시했어도 깎다 보면 날아가잖아요. 근데 이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로 어느 정도 홈을 파서 그 기준선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선질 작업, 예를 들어서 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것을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오늘 시간이 또 두 분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시연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을 시연으로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종목 이건 같은 종류인데 사이즈가 다른 거죠. 요것은 이제 그냥 쉽게 말하면 폼칼이에요. 또는 창칼. 이게 빗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로는 스큐 치즐이라고 해요. 얘는 이제 용도가 주로 이제 목봉을 깨끗하게 복면 스피들 가우지가 하는 것보다 좀 더 예리하고 깨끗하게 마무리하는 용도로 써요. 작은 복면, 큰 복면 이런 것들을 아주 깊이 들어가는 부분을 결사하게 이렇게 쓰는데 얘는 굉장히 다루기가 어려워요.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하면서도 잘 다루면 아주 곱게 잘 나오는 거죠. 얘를 잘 다루면 옥선반 작업이 어느 정도 위치에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또 스크래퍼로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쪽 면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진짜 스크래퍼죠. 주로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세트화된 칼들은 선질 작업, 위주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칼들이에요. 여기도 스핀들 가우지도 좀 가는 게 있고 굵은 게 있고 그러죠. 얘는 이제 스크래퍼인데 여기가 일자형 스트레이트로 되어 있는 스크래퍼고요. 이건 라운드 스크래퍼인데 얘는 이제 보통 뭐 그릇의 굽쪽이 반듯한 면을 이렇게 면을 잡아준다든가 아니면 목봉을 내가 이 스큐치들로 반드시 못 잡겠어요. 그럼 얘로 이제 초보자들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라운드 목봉의 안쪽으로 들어가는 곡면을 이렇게 좀 정리해 준다든가 아니면 그릇에 접시나 그릇에 내가 볼가우지로 도저히 그 푸시컷을 하기가 힘들어서 공면이 우둘투둘해서 좀 정리를 해줘야겠다 그럴 때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눈질도 가능하고 선질도 가능합니다. 이 칼들은 기본적으로 뭐 그 외에 다리칼이나 뭐 여러가지 도구 할로윈 툴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초기에는 그런 것들은 뭐 쓰임이 별로 없고요.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중급 이상 혹은 뭐 항아리를 만든다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그런 칼들을 쓸 수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갖고 있으면 대부분의 그릇이라든가 뭐 그 목봉 형태의 뭐 촛대가 됐을 때 또 테이블 다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도구들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칼이, 아니, 필요한 도구가
밴드쏘. 밴드쏘하고 탁상그릴. 탁상그릴은 뭐 라운드를 깎을 때 굳이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 그라인더예요. 그라인더. 이 그라인더가 없으면 라운드를 갈 수가 없죠. 숫돌로 가는 건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처음에 칼이 갈려와 있기 때문에 몇 번은 쓸 수 있어요. 뭐 숫돌로 가는다든가 아니면 다이아몬드 그 숫돌로 이렇게 갈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날물이 마모가 심해지면 그걸 그라인더로 많이 갈아줘야 돼요. 각을 맞춰서. 근데 그라인더가 없으면 그걸 하기 힘들죠. 네. 그래서 그라인더가 필요하고 밴드소는 본인이 나무를 구했을 때 재단을 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엔진톱이 필요합니다. 나무를 블랭크가 재단되어 있는 그 재료를 살 수 있으면 그런 도구들이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구하기 힘들잖아요. 뭐 나무 마켓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원목을 큰 덩어리를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재단할 줄을 해야 될지를 그 몰라서 이거 나무가 있으면 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나무 뭐 재단하는 방법은 그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엔드톱으로 블랙루카스 검색하면 긴 영상도 있어요. 필요하시면 제가 파일을 보내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엔진톱은 가지고 계신가요? 네. 아. 시골 사람으로. 아. 엔진톱은 잘 쓰시겠구만. 이제 장작 자를 때. 아, 이렇게 빠개는 것도 하세요? 빠개는 거. 이제 그 이렇게 옆으로요. 네. 그런 것은 위험해서 잘 안 쳐요. 이제 그것을 할 때는 빠개는 것은 밴드소가 또 유용합니다. 빠개는 것도 날 그 첫날이 흐려져 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저기 저쪽 공방에 가면 넓은 날로 그냥 이렇게 빠개는데 그게 없으면 엔진톱이 제일 좋습니다. 엔진톱을 근데 이제 안 움직이게 뭔가를 해놓고 해야 돼요. 그냥 이게 남 땅바닥에 따라 이렇게 높아가면 안 돼요.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정도만 갖추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구수적으로 뭐 더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목선반 척도 있어야 하고 면판도 있어야 하고 그건 이제 목선반에 같은 악세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 정도 갖추고 있으면 소모품 외에는 뭐 굳이 뭐 나무 접시 정도 만들 거거나 샐러드 볼 정도 만들 건데 굳이 뭐 과도하게 장비에 투자할 필요는 없고요. 저희는 원래 이제 직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대응해야 될 때 여러 가지 장비들을 구비해놓고 하고 뭐 척에 투자한 돈만 하다 아마 천만 원이 넘어갈 거예요. 척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일단은 그 목공선반 사용 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직접 이제 제가 목선반을 이렇게 작동을 해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제 여기서 하는 수업은 일단은 목선반 사용하는 방법부터 제가 여러분은 설명을 드릴 건데 브랜드별로 저는 이제 가지고 있는 선반이 빅막 VL300이 있고 뭐 파워매틱 424D가 있고 3520D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장비들은 라원에서 제작한 거고요. 그래서 밴드소라든가 이런 것도 뭐 사용해 보셨는가요? 밴드소는? 네. 사용해 보시죠. 그래서 이제 이따가 한번 여기서 그려서
한번 이렇게 어리는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목선반 사용료는 저도